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화폐로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영상물은 동전이 되겠는데, 이것은 외국 동전이 되겠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의 그 나라 이제 동전이 되겠는데, 73년도 발행이 된 동전. 지금은 뭐 유로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 중지가 돼버린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동전은 10펜이라고 하는 동전이 되겠습니다. 10펜이. 일단 이 핀란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 유로는 한화로 환율 1345원 64전이 나옵니다. 1345원 64전이 나옵니다. 환율이. 제가 들고 있는 이 10펜이라는 동전도 유로가 통용되기 전에 2002년까지는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이 중지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동전의 상태는 미사용에서 준미사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뒷면의 그림은 사자상을 그렸는지 하여튼 뭐 꼬리도 있고 헌거 보니까 무슨 이제 사자상을 이렇게 형상화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73년도 뭐 90년대 초까지 나오는 이 10펜이가 서울 화폐상들이 2,500원에 나와 있네요. 이게 구입 가격이 2,500원에. 여러분이 보시기 이제 백동으로 보시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적동화가 되겠습니다. 적동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붉은 빛깔이 나네요. 적동화가 되겠습니다. 백동이 아니고 적동화가 되겠습니다. 예, 적동화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선 몇 년도인지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발행 연도가 초창기 동전은 1펜이, 5펜이, 10펜이 세 종류를 발행했고, 은화로선 이제 4종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25, 50펜이 및 1, 2 마르카라는 동전을 이제 발행을 했다고 해요. 이제 금화로선은 두개 종인데, 10 마르카, 20 마르카까지 이제 전체 9종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금값하고 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배기질 못하니까 구리를 대신해서 이제 합금의 그 재질로 이제 동전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얼마나 오래됐던지 간에 하여튼 자원 동전은 유로화가 되기 전까지는 2002년까지는 사용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동전들을. 근데 지금은 유로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다 중지된 상태의 그러한 이제 실정입니다. 이 나라에도 동전은 뭐총 9개 종이 있는데, 거기서 1, 5, 20짜리 동전은 이제 제외해 놓고
다섯 개 종류를 이제 2002년도까지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핀란드 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이렇게 1345원 64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을 하시려면 서울 그 화폐사항에서 내놓은 금액이 요걸 좀 필요로 해서 사신다면 2,500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2,500원.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미사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것은 서울 주미 화폐상이 되는 화폐상에서는 3,500원에 내놨습니다. 3,500원에. 그 외에는 뭐 2,500원에 뭐 이렇게 구입 가격이 나와 있네요. 금화 은화를 만들던 시절에는 이제 마르카라고 이제 했네. 마르카 뭐 10마르카, 20마르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마르카라고 하는 말은 핀란드 말이라고 합니다. 마르카가. 그 당시에는 이제 펜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제 마르카라고 아마 금화만 이제 마르카라고 하면 뭐 마르카라고 이제 썼던 거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펜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보기가 참 힘든 핀란드라는 그 유럽 국가, 유럽 쪽에 있는 그 핀란드라는 나라의 동전을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립니다. 금액은 아주 10페니. 따져보진 않았지만 한국 돈으로 친다면은 500원 정도는 되겠죠. 500원 정도인데 이것을 화폐상에서 우리네가 살려면 2,500원을 주셔야 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줄까 합니다.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좋게 보셨으면 좋아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